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오늘은 좀 배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올해도 잘 부탁해 템이에요. 과거부터 제가 항상 쟁여서 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찐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에서도 많이 보였던 제품들이 겹쳐져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애정하는 제품이라는 거니까 믿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공병을 3통 이상 갖고 있는 제품들로만 한번 모아봤고요. 스킨케어 제품, 색조 제품 등등 카테고리 골고루 다 들고 와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고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요, 대체 불가한 제가 효과 보장할 수 있는 클렌징과 스킨케어 조합으로 갖고 와봤어요. 먼저 순디 클렌징 조합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O 클렌징 워터 제품이고요. 식물나라 제주 탄산수 퀵 리벤아이 리무버 제품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조합이죠. 얼마 전에 이거 한 통 또 다 비우고 새로 구매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통 비우고 새로 구매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이고요. 클렌징 워터는 촬영할 때도 정말 많이 쓰고요. 이 리벤아이 리무버도 립 리뷰할 때, 클렌징 할 때는 거의 필수템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동안 이거저거 진짜 열심히 써봤는데 얘네만한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용량도 나오죠. 리벤아이 리무버도 보통 얄쌍한 거 하나 나오는데 리벤아이 리무버로만 300ml짜리입니다. 올리브영에서 또 세일할 때 사면 두 제품 다 할인이 정말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저한테는 가성비템이자 클렌징 루틴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저는 클렌징 해줄 때 무조건 1차적으로 이 바이오더마 제품으로 베이스 제품들을 다 싹 정리해주고요. 식물나라 리벤아이 리무버로 눈화장 안 지워질 법한 색조 부분을 다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시작해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조합. 거의 뭐 한 3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잘 부탁해 첫 번째 조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모공 탄력 진정 천하무적 꿀조합입니다. 짠! 얘네도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아요.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써본과 동시에 그냥 인생템으로 박제해버린 제품이에요. 일단 한마디로 올인원 모공 앰플. 얘가 모공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수분, 진정까지 한 번에 케어해줄 수 있는 앰플인데요. 손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를 사용해주면 속건조를 잡아주는 촉촉한 수분과 코나 볼에 있는 잔 모공 케어에 크게 효과를 봤다는 점, 또 기능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자극은커녕 사용하는 즉시 피부가 쫀쫀 탱탱해지는 그런 점을 확실히 느껴서랄까요? 흔히 우리가 모공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있어서 대체적으로 가볍다거나 건조함이 좀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분 에디터 모공 앰플은 5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웬만한 수분 앰플보다 정말 촉촉합니다. 그리고 이 촉촉한 제형이 제 수부지 피부의 속건조도 싹 잡아주면서 피부가 즉각적으로 탱탱해지는 걸 육안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쿨링 효과도 있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줌과 동시에 제 피부 고민인 붉은기 진정에도 정말 탁월한 효과를 줘요. 거기다 이 모공 앰플은 노화로 인한 새로 모공까지 케어해줘서 피부 탄력까지 케어해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사용해보시면 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쫀쫀 탄력 깐달걀템으로 소개해드렸는지 아마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결혼 때문에 홈케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도 저의 결혼 준비 홈케어 꿀템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큼 피부 관리 그리고 갈사와 함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올리브영 기획전에 이 성분 에디터 모공 앰플이 포함돼서 30ml 본품을 구매하시면 10ml 미니 사이즈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를 15,200원에
아주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0mm짜리 얼마 전 가족여행 갈 때도 들고 갔었거든요. 생각보다 이 사이즈가 정말 유용해요. 10mm가 절대 작은 용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모공 앰플에 이어서 같은 라인의 토너도 올리브영에 입점했어요. 이 모공 앰플의 토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모공 탄력 라인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주시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겠죠? 이 토너 또한 원래 350ml짜리가 본품인데 100ml 사이즈가 증정되는 총 450ml를 이번 올영 2월 기획전에서 15,960원에 겟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토너 패드도 꿀조합으로 정말 잘 사용했는데 피부에 충분한 수분감을 충전해줄 때는 토너가 조금 더 확실하더라고요. 이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라인도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감을 가졌고 우리 피부의 모공, 탄력은 항상 꾸준히 관리해줘야 하는 필수 피부 고민 중 하나죠.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이 쟁여두셨다가 꾸준히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얘는 제가 사용함과 동시에 얼마 전에 생긴 공병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요번 스킨케어 꿀조합은 진정 보습 끝판왕 꿀조합입니다. 뭐 얘네도 영상 단골템이죠? 요거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제품 밀크터치 서양 송악 진정 크림. 뭐 헤이네이처는 사실 제가 이미 마켓도 했었고 굳이 공병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제품을 토너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수시로 뿌려주는 미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해요. 어디든지 눈에 보이는 곳곳에 두고 피부가 살짝 건조해졌다? 얼굴이 약간 붉게 올라오는 것 같다 하면 그냥 수시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도 베이스 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씩 뿌려줘서 수분 충전을 해주는 편이고요. 뿌토를 해줘도 되고 흡토를 해줘도 되고 스킨팩을 해줘도 되고 여기저기 만능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토너를 사용해주고 나서 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굳이 앰플 사용 안 해도 건조함도 전혀 없고 탱탱한 보습감이 느껴져요. 이번 겨울 제가 주구장창 추천드렸던 제품이죠. 이 제품의 본품은 반지용이에요. 요거는 50ml, 요건 100ml 전보 사이즈입니다. 요번 겨울에 공병을 비워놔가지고 이게 공병이에요, 여러분. 겨울 동안 너무 잘 썼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보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용량도 심지어 50ml, 100ml 두 배예요. 걷다가 이게 튜브형이라 그냥 짜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전보 사이즈로 갈아탔습니다. 이 제품은 진정 케어는 물론 바르고 난 뒤에 피부 위에 뭔가 보습막이 씌이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밤에 클렌징 다 해주고 스킨케어 싹 다 해주고 이 제품을 두텁게 올리고 자면 그 다음날 붉은기 싹 가라앉아 있고 저는 열감 올라오면서 베이스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바른 날에는 훨씬 덜 해요. 얼굴 붉은기 진정에 특히 탁월하게 사용을 해주시려면 토너 싹싹싹싹 사용해 주시고 이 밀크터치 송화 크림으로 보습 마무리감을 주시면 진정 끝판왕 꿀조합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너무나도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저의 애정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근본 중에 근본, 제가 애정하는 메이크업템. 제가 또 립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립들 중에서 엔통째 비웠어 하는 대체 불가한 립 제품까지 갖고 와봤어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 펜슬. 이 다크 브라운 컬러고요. 원래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가 저의 인생 브로우템이었어요. 슈에무라가 한국 시장을 떠났죠. 지나고 나서 웨이크메이크에서 이 하드 브로우 펜슬을 내주셨더라고요. 저는 눈썹 숱이 짙기 때문에 다듬기도 잘 다듬어줘야 하고 특히 브로우 메이크업 할 때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바로 짱구 눈썹, 갈매기 눈썹이 됩니다. 어떠한 브로우템을 써봐도 이런 펜슬 타입이 힘 조절하기도 좋고요. 특히 눈 앞머리 모양을 조금 자연스럽게 그려줄 때는 이 하드 펜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섀도우로도 그려보고 펜슬로도 그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메이크업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계속 쓰게 되는 제품은 이 제품이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눈썹 숱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로 인생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싱글 섀도우도 몇 가지 갖고 와봤는데 일단 저는 팔레트부터 소개해드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연말 결선템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무조건 찾는 섀도우는 저는 요겁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1호 아늑한 골목 산책. 저는 겨울 쿨톤이기도 하고 클리오 톤이라 채도 쨍한 그런 섀도우들을 좋아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쨍한 색감보다는 음영 컬러를 정말 좋아해요. 뮤트, 브라운 음영, 모브 이쪽 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팔레트가 저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팔레트 조합입니다. 위에 조합으로 사용하면 핑크빛이 살짝 머금은 듯한 로지 브라운 컬러 음영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조합으로 사용해주면 뮤트 브라운 음영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는 깔끔한 음영을 줄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들을 더 좋아하고요. 이게 지금 글리터 딱 하나 있죠? 눈두덩이 한번 포인트 딱 주거나 애교살에 살짝 포인트 주거나 이렇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구를 떠난다면 섀도우 팔레트 하나만 갖고 가 한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본가에 하나 두고 작업실에 하나 두고 총 두 개를 놔둡니다. 그 중에 이 팔레트도 마찬가지. 음영을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하는 팔레트 넘버원.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러셔 제품도 갖고 와봤어요. 블러셔는 사실 요즘 좀 새롭게 쓰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오늘의 주제는 근본템이잖아요. 찐 애정 근본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한 제품을 갖고 와봤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셔를 좋아한다 하면은 이 치크팝은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컬러도 여러 개 있고 저도 실제로 드래곤볼 보듯이 이 치크팝 컬러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컬러는 이거 두 개. 나는 쿨톤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다 하면 저는 무조건 21호 발레리나 팝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핑키 빠방하게 느껴지는 딸기 우유 핑크 컬러죠. 그리고 저는 또 쿨톤이기는 하지만 워낙 뮤트 브라운 톤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웜하게 메이크업을 했다 하는 날에는 19호 블러쉬 팝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웜한 옐로우 빛이 많이 도는 핑크고 발레리나 팝보다 훨씬 더 딥하죠. 그냥 치크 팝은 제가 써본 블러셔 중에서 가루 날림이 가장 적고 발색력도 너무 좋고 베이스를 뜨지 않게 하면서 두 뺨을 물드는 듯이 수채화스럽게 연출되는 블러셔 중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블러셔 바를 게 없네 하면은 집어드는 컬러 바로 이거. 롬앤의 베러덴치크 바인 누드 컬러예요. 원래 저의 최애 베러덴치크 컬러는 블루베리 칩이었거든요. 핑크빛이 강하고 진해요. 근데 이 바인 누드가 이번에 출시되면서 블루베리 칩에서 저는 바인 누드로 갈아탔습니다. 발레리나 팝이랑 비교해보면 바인 누드가 조금 더 뮤트하고 약간의 연보랏빛을 조금 더 갖고 있거든요. 색감이 좀 비슷하기는 하죠, 둘이? 오늘 핑크 톤 들어가는 섀도우를 썼다, 립을 발랐다 하면 집어드는 블러셔입니다. 참고로 저는 채도 높은 블러셔가 되게 안 어울리는 타입이거든요. 블러셔 잘 못 바르지만 그래도 잘 바른다 하는 제품들은 바로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있으면 무조건 개이득 보는 싱글 섀도우도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바비 브라운 럭스 아이섀도우 리치 스파클 문스톤 컬러고요. 어반 디케이 문더스트 섀도우 스페이스 카우보이 컬러입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둘이 이렇게 보시면 손등에 쫙 바르는 순간 다이아몬드 글리터들이 바짝바짝바짝바짝 올라오는 그런 글리터 섀도우들이에요. 이 문스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보리빛의 샴페인 컬러. 페이스 카우보이는 문스톤보다는 조금 더 웜하지만 펄 자체가 실버 펄이라 브라운뿐만 아니고 그냥 어떤 톤에도 다 얹어도 어울리고 영롱하고 아이 메이크업 끝나게 만들어주는 섀도우들입니다. 그냥 오늘 눈화장이 조금 심심한 것 같네 하면은 애교살에 톡톡 얹어주기도 하고요. 눈두덩이에 베이스 얹어주시고 이거 하나씩만 눈두덩이에 딱딱 얹어주세요. 메이크업 끝납니다. 그냥 얘네들은 갖고 계시면 진짜 손해볼 게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클리오 팔레트 이걸로 음영 메이크업 얹어주고 이거 두 개로 포인트를 주면 그냥 천하무죠. 아이 메이크업 끝.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요거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컬러거든요. 정말 딥 한 매트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항상 눈화장할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 아이라인을 그리고 어두운 섀도우 컬러로 한번 풀어주세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섀도우와 아이라이너가 그냥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어두운 컬러 섀도우로 그 아이라이너와 섀도우 사이 경계진 부분에 살살 풀어주면 아이 메이크업의 완성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고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나마 얘는 이 컬러라도 있으니까 좀
좀 나은데 요즘 팔레트들 보시면 색감들이 대부분이 다 라이트합니다. 요 섀도우가 하나 있으면 그냥 아이 메이크업 쉽게 할 수 있어요. 화장 연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라이너도 요걸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딥한 매트 브라운 컬러 섀도우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립츠나의 립 추천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립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 통씩 비우는 립들은 꼭 있습니다. 아마 얘네들은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갖고 왔고요. 색감만 봐도 벌써 입술 컬러랑 비슷하거나 입술보다 조금 더 진하거나 그런 핑크색이다 라는 게 느껴지시죠?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103호 허밍 컬러입니다. 아마 이것만 단독으로 세 번 리뷰를 했을 거예요. 얘는 촉촉한 틴트, 글로우 틴트인데 입술 컬러에서 조금 더 핑크빛이 가미된 뮤트한 핑크 컬러라서 광택감이랑 함께 데일리로 발라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지금 세 번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그냥 제 영상 단골템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 컬러고요. 영혼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입술에다가 조금 더 핑크 컬러를 딱 가미해준 느낌? 걷다가 이 주시 레스팅 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탕후루 광택감이 차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더 예쁜 립을 연출해줘요. 실제로 베어 그레이프는 약간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도 함께한 제품이에요. 면접 보러 갈 때, 중요한 미팅하러 갈 때, 소개팅 자리 갔을 때도 베어 그레이프 바를 것 같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섯 통 이상 샀어요. 이제 글로우 말고 조금 매트한 제품도 갖고 왔는데요. 얘도 제 영상 정말 많이 나왔고 베어 그레이프만큼 제가 언급드린 컬러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6호 모비쉬 컬러입니다. 촉촉이에는 베어 그레이프가 있다면 블러 제형에는 모비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공식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컬러고요. 제형이 너무 좋아요. 컬러가 밀착되는 게 느껴지고요. 제형치고 지속력도 정말 좋고 베어 그레이프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이 모비쉬 컬러 한 번씩만 꼭 써보세요. 단독으로도 정말 잘 바르는데 7호 쿨 로즈업 컬러와 커렌트 잼 컬러랑 같이 바르기도 합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줘도 너무 예쁜 립이거든요. 제형 컬러 다 마음에 드는 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얘도 제 영상 많이 나왔죠?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1호 페이보릿 컬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예전부터 소개해드렸던 컬러는 9호 어텀 뮬리. 요즘 들어서 입술 컬러랑 비슷한 컬러를 조금 더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페이보릿 컬러에 손이 좀 더 잘 가더라고요. 요거는 민낯에 발라줘도 좋고 데일리로 바르기에 너무 좋은 색상인데 이 어텀 뮬리와 함께 발라주기도 해요. 두 개 같이 발라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컬러보다 이 페이보릿은 조금 더 화사한 입술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바르고 났을 때 저는 그 특유 뽀얗고 희끗희끗한 그 보송한 느낌이 너무 예뻐서 잘 바르고 있는 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립은 아마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벨벳 5호 오버 어게인이라는 컬러고요.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조금 진해 보이는데 입술에 바르고 나면 색감이 진짜 오묘해요. 핑크는 핑크인데 약간의 채도가 있는 마젠타스럽기도 하고 제형 때문에 그 뽀송하고 희끗희끗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롬앤 블러퍼지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토니모리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형이 살짝 비슷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립,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아 이 언니 나랑 취향 좀 비슷하네? 하셨던 분들은 이 토니모리 꼭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는 작년에 너무 잘 바른 립들이고요. 단종되지 않는 이상 제가 평생 애정할 제품들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카테고리는요. 제가 지겹게 보여드렸던 제품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저의 찐 애정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이제 지겨우시죠? 저의 찐 애정 헤어 바디케어템이에요. 먼저 도대체 몇 번을 추천해드렸을지 모를 루치나 하면 딱 떠오르실 법한 헤어케어 제품들을 갖고 왔고요. 짠짠짠 이렇게 세 가지 바꿀 수 없어요. 로레알 파리 토탈 리페어 5 헤어팩 제품이고요. 이거는 츠바키 프리
프리미엄 리페어 마스크 제품이에요. 제가 단독으로 다 리뷰했었고 씻는 장면까지 보여드렸던 제품들이에요. 이 로레알 파리 같은 경우는 공병 몇 통 이게 아니고 8년 동안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고요. 데일리 케어하면 무조건 가져가는 템이자 여행 가면은 머리가 길기도 하고 손상모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물을 쓰거나 저랑 안 맞는 샴푸를 쓰게 되면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꼭 필요한 게 트리트먼트인데 저는 무조건 여행 갈 때도 이 제품을 챙겨갑니다. 여행 갈 때는 더 작은 사이즈 들고 가고요. 400ml는 무조건 집에서 쟁여놓고 쓰는 제품이에요. 공병을 항상 제조해내는 제품이에요. 이름은 헤어팩인데 제형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데일리 헤어 트리트먼트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로레알이 데일리 케어라면 이 치바키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스페셜 케어용으로 사용해주는 트리트먼트예요. 샵 가는 대신에 집에서 홈케어로 트리트먼트 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해요. 보통 머릿결 좋아지라고 트리트먼트의 영양분을 흡수하라고 발라주고 조금 냅뒀다가 씻어주잖아요. 근데 이 치바키는 기다려줄 필요가 없고요. 사용해주는 즉시 머리 헹궈줘도 물미역 머릿결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거, 요거는 공병 다 쓴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케어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거.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요건 슈퍼 모이스처고 요거는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원래 제가 오리지널 제품을 메인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슈퍼 모이스처가 새로 나왔거든요. 저는 둘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제 모발에는 이 슈퍼 모이스처 제품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뿌려줬을 때 모발이 떡진다거나 오히려 건조해진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씻고 나와서 타월 드라이 해주고 모발에 힐링버드 뿌려주고 드라이 시작하는 게 저의 필수 루틴이거든요. 이걸 뿌려주고 머리를 말렸을 때와 뿌리지 않고 머리를 말렸을 때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냥 드라이하기 전에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헤어 제품만큼은 새롭게 찾은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써보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제품은 절대 못 바꿉니다. 저의 필수 헤어케어 템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의 인생 바디케어 템이자 아마 국민 바디케어 템일 것 같아요. 바로 두 가지 이렇게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바디 로션 제품입니다. 저자극의 고보습의 순딩순딩 바디 로션 찾는다 하시면은 이 두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오래 사용한 건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이고요. 에스트라 제품은 이번 겨울부터 사용해본 제품이에요. 이 두 제품 다 무향의 피부과 템으로도 유명하죠. 그 정도로 저자극의 순한 바디로션 제품이고요. 같이 가져온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사용감이 살짝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일리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보습 사용해줬을 때 피부에 장벽 올라오듯이 조금 더 보습감이 두껍게 느껴지는 느낌이었고요. 특히 저희 엄마가 악건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남자친구가 1월달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태닝을 자주 했어요. 아무래도 피부가 좀 자극이 느껴진다고 해서 선물해준 제품이 바로 이 일리윤 제품입니다. 오빠도 이거 다 한 통 비웠다고 들었거든요. 피부가 벌겋게 올라오던 게 확실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주변인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자 저도 정말 애정하는 제품. 확실한 고보습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에스트라는 제가 느끼기에 일리윤 제품보다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꾸덕한 보습감과 촉촉한 수분감은 살짝 다르잖아요. 저는 그 수분감 많은 제형도 좋아해서 이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유난히 좀 피부가 건조해졌다 싶었을 때는 이 일리윤 제품을 사용하고 오늘은 그 정도로 피부가 건조한 것 같진 않아. 하지만 바디로션은 발라줘야 돼 하면은 에스트라 제품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사용감도 조금 다르고 제가 또 바르는 때도 좀 달라가지고 두 제품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원하시는 제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디케어 중에서도 여성관리템 제품들을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고요. 유리아주 진피 데일리 페미닌 마일드 젤 제품이고요. 여성 청결제예요. 자로우 우먼스 펨 도필러스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영양제인데요. 여성 질 유산균 제품입니다. 저는 여성 청결제는 저희 엄마 추천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내가 써보니까 얘가 제일 좋더라 하시면서 사주신 제품이거든요. 다른 제품들도 몇 개 써봤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돌아오는 게 이 유리아주 진피 데일리라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젤 제형을 사용하는데 폼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이거 사용했을 때 특유 와이존 찝찝함, 또 생리 때가 되면은 냉이나 불순물 같은 것도 좀 양이 많아지고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확실히 그 불쾌함, 찝찝함이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뿐만 아니고 바디워시로 몸 헹궈주듯이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부위이니만큼 항상 깨끗한 청결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는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공병 많이 비운템. 그리고 다음으로 여성 지엘 유산균. 요거는 제가 최근에 먹기 시작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영양제를 평생 안 먹고 살다가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본 게 프로바이오틱스. 장 유산균도 먹어줘야 하고 여성분들은 여성 유산균도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직구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게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30알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를 먹고 있는데 요게 60알짜리가 있거든요. 무조건 60알 드세요. 저는 이거 먹기 시작한 이후로 그런 냉이라든지 요런 게 확실히 좀 줄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통도 갖고 왔거든요. 약통에 이제 제가 먹는 비타민들이랑 이 여성 유산균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매일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시라면 꼭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잘 부탁해 다른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저의 소중한 찐 애정템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려봤어요. 알차게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 헤어 바디 제품템까지 아주 골고루 가지고 왔죠? 그동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믿고 마음에 드신다면 써보세요. 그럼 저는 금방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